반갑습니다.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색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71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오늘 출연자들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시절 어떤 세대들의 특징과 또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편하게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오늘 TV 매일신문 사상 처음으로 술이 등장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셔도 되는 겁니다. 예. 네. 아, 술을 하고 나니까 좀 낫죠? 네. 네. 시원합니다. 예, 네, 저는 대우경제자유구역청장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 2040년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2040 미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내 영혼을 잡으겠던 노래. 아, 네. 예. 제가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1991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예. 그때 가요 톱10에서 계속 5주 동안 1등을 한 노래가 있어요. 예. 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아, 이상한 무대. 예, 이상한 무대. 부산 말투가 또 예. 지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억이 어마어마한데요. 저기 보이는 노란 잣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운 모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여기까지만 예. 이후도 이상후 그 히트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뭐가 있었죠? 아무튼 많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73년생 93학번 재수에서 화가 권유미라고 합니다. 아, 우리 때는 김건모가 가장 또 핫한 가수였어요. 예. 그래서 김건모 하면 또 핑계잖아, 핑계. 아. 예. 내게 이런 핑계를 있나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말하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저는 지금 현재 대구 제3사업단지 관리공단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8년을 보좌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6년을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 또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산업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도 뭐 정치부 시절에 유능한 보좌관의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실은 때를 안 가리고 이렇게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모습. 예. 사람 이름을 가지고 노래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아!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했잖아. Nope. 뭐죠? 라이브 음반이었나요? 우리 막 비 막 오는데 이 레코드 돌아가는 소리하고 같이 들으면 밤에 들으면 막 아우 정말 찌릿찌릿하고 그랬어요. 예. 그때 아, 제 대학교 1학년 때 삐삐도 예. 있었던 것 같고 삐삐 세대죠. 예. 우리 삐삐 세대죠. 예. 예. 그리고 뭐 017, 016 뭐 이런 것 휴대폰들 네. 예. 나와가지고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 전에 저도 있었죠. 무슨 폰이라고 PCS 메이트 PCS 전시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시티폰 공중전화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넘어가는 세대네 그죠. 예. 70년 73년생이고요. 73년생이 가지기 어려운 아주 큰 키를 가진 지역에서 말하기 교육을 하고 있는 김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176? 아, 예, 75라고 얘기해주십시오. 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사실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김수희 씨 노래를 좋아했는데 예. 친구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아, 좋아했어요. 제가 난 알아요. 이런 거. 알아요. 예, 이 밤이 지나고 뭐 이런. 그때 뭐 심신 이런 네, 그렇죠. 네, 네. 서태지가 나오면서 정말 문화 대통령. 네, 네. 완전 게임의 체인지가 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뒤로부터 또 이제 문화 전성 시대가 아마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DJ들 네. 이런 친구들 나와서. 그렇죠. 네. 네. 본격적인 랩이 시작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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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장님이 네. 91학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93.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한 걸로 봤을 때 고학번. 고학번. 네. 대학을 3년 이렇게 들어가요. 예. 경력을 또 많이 쌓고 가셨네. 뒤늦게 이제 공부머리가 튀었나 보죠.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도 그 닭살이에요. 예, 우리 저 97세대라고 해야 될지 79세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손정우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우, 당연히 예. 79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9세대로?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시면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386, 486, 이제 586이 돼버렸고요. 예.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79세대에 대한 어떤 명칭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86을 따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발음하기 쉽고 이해가 쉬운 79세대 이야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때는 뭐 X세대라는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네, 네. 잠깐 있었죠. 오렌지족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쪽이고.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잠깐 반짝였었고 실제 그게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대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못 받았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뭐 관심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79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다 동의해 주시면 79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묵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네. 네. 우리 세대 역할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세대의 특징을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자율화 세대입니다. 자유분방? 예, 개인적으로 된 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안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저희 선배들, 2년 선배들까지는 교복을 입으셨어요. 지금 교복이 아니라 예전에 일본 교복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실 텐데요. 교복을 안 입기 시작했고, 두 발 자유화가 됐고, 네. 뭐 일부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머리를 좀 길러도 됐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도 교련 교육이 아주 좀 적게 돼버렸고요. 네. 그러면서 좀 획일적인 그 군사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에서 좀 자율적입니다. 개별적인 문화로 갔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하고 예. 올림픽을 하고 이러면서 좀 국제적으로 바뀌어갔고 예. 그러면서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해외로도 진출하고 예. 그리고 그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대학을 들어가니까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념 대립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과거 세대보다 좀 공부를 하고 또 영어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격증 그 토익이라도 있으면 예. 취업을 할 수 있는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의 세대보다는 그래서 좀 실력을 갖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예. 이런 사람들 됐지 않느냐. 그런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는 토익 880점 받았는데. 오! 네. 그리고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많이 동의합니다. 예. 본인도 실용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합리적이고.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성세대보다는. 늘 갔을 때 이렇게 내려오신 것보다는 예. 조금 이렇게 돌려서 조금 창의적인 게 새로운 것도 많이 이렇게 문화도 많이 이렇게 창조하게 되고 예 네, 본인도 좀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예. 대가 네. 조금 혜택의 폭이 좀 좁았던 시대지 않나. 학교 입시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바로 밑에 세대는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로 점수에 상관없이 시절이 좋으셨겠죠. 아니에요. 한번 지원으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예. 또 후기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92학번 때가 후기 때가 많이 없어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혜택이 있었다면 대학생들한테도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신용카드 말이죠. 예, 예, 맞아요. 재학 증명서만 있으면. 그래서 흔히 뭐 카드 불난다는 사고도 좀 들어 있고 예. 그런 또 혜택도 아닌 또 안 좋은 혜택도 있는 예. 그런 띵세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지 못하고 조금 끼가지고 이렇게 서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손정우 서럽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서럽다기보다는 예. 이 지금 현재 사회가 보면 우리 윗세대들이 60년대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차지를 표현이 그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아까 도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게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서를 굉장히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앞세대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뭐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좀 저희들보다 쉽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뭐 열심히 운동도 하신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야 막 이렇게 기득권이 되고 나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공정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예. 예.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86 세대 선배님들이 보면 행여서 좋아할 생각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86 세대 분들이 많은 걸 이뤘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누려야 될 걸 충분히 누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세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971년생이 유사일에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요.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갯띠보다 좀 더 태어난 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경쟁이 치열하고요. 모든 경쟁이 치열해서 심지어는 뭐 대학 갈 때 재수 삼수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군대 갈 때도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요. 못 갑니다. 그럼 2년 3년 장기 대기를 하면 보충력 같은 경우 아예 면제가 돼버리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참 이 복잡한 세상에서 험난하게 헤쳐왔는데요. 예. 제가 경제학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거에 베이비붐 세대, 50대 중반의 베이비붐 세대부터 해서 86세대까지는 계속 굉장히 성장하는 고도 성장, 1년에 10% 이상의 성장을 해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생기고요. 예.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룹이 돼버리고 이런 식의 경제가 계속 팽창하는 경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입사를 했는데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대리과장이 돼버리고 예. 심지어 뭐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현대건설 입사해가지고 5년 만에 이사가 됐습니다. 예. 37살에 사장을 가셨습니다. 예. 저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화였죠. 예예. 예. 근데 저희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딱 IMF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업됐던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졌고 예.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해보니까 가보니까 위에 선배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도태돼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예. 다져질 만큼 다져져 있었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갈 분이 없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미 다 임원 다 돼 계셨고 예. 승진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되는데 5년 과장되는데 5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소장님은 그걸 뚫고 뭐죠? 멋있게. 뜨고 보니까 약간 조금 물분이 받치기도 하는데 이 대목에서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최고 세대들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내몰린 측면 또 나름대로 또 자유분방하게 뭔가 좀 실력을 쌓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길로 걸어온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86세대 어떻게 보면 삼촌, 작은 삼촌뻘이고 또 우리 아버지 세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예. 꽃게이도 한 50대도 맞았거든요. 1년 내내 지각한다고. 아, 예. 그리고 꽃게이도 50대 다 못 맞고요. 28대 맞고. 우리 김기래 원장님 좀 공감이 가시는 데가 좀 있습니까? 네, 많이 공감이 가지는데 예. 73년생이지만 좀 애가 좀 빨리 까져가지고 예. 시집을 좀 일찍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딸이 지금 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저희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간 친구들은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예. 이 정도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뭐 어떤 대입 입시나 사회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가 있다든지 이러면 별로 자기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사태. 여러 거죠. 예. 조국 사태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조금 정치 현실이나 좀 사람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는 지금 우리 나이대가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 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자식들은 차등 교육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이렇게 부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은 또 대학을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시험만 보고. 공기업에 그냥 취업되기도 하고. 전화 그러니까
참 경상도 말로 신 빠지는 그런 앞으로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꼭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최근에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민낯이 다 드러나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 이제 조국 사태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이 집약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데모라고 할까요?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는데 장소를 이제 택했냐? 마르네 공원에서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더 이상의 이념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좌와 우가 진보와 보수가 이 광화문 광장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러지 않고 정말 공정한 사회 그리고 자유, 시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는 또 합리적인 소비를 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 도서님 보실 때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과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이거 좋은 얘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반칙을 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닙니다만은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뭐 크게 공부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늘 하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반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남한테 속이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른다 국민소득 3만 불 됐고 이미 사실상 선진국입니다만은 우리 국민 의식이 조금은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말 어디 가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걸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바로 참고. 올해 이제 2019년도 다 갔지 않습니까? 네, 12월입니다. 2020. 새로운 것 같았어요. 설레입니다. 예. 예. 네, 가서 목차입니다. 그 밀레니엄 뭐 축제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네. 막 맞습니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네요. 벌써 또 20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여전히 잘 열심히 하자. 근데 내년에는 사실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좀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 돈 바쁘게 내고. 살자. 돈 대고 실용적이시네. 예. 저는 사실 뭐 토크 중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서론 받았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올해는 저한테 또 정말 또 새로운 작업을 구하는 어떤 좋은 한 해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7, 9세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어떤 디딤돌이 되고 나중에는 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장님이 중요한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밀고 도서장한테 미루시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전무님이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열심히 창작 활동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왔던 것처럼. 제가 어제 과거 30여 년 전에 나왔던 모교 중학교를 가봤습니다. 경복 중학교 나왔는데요. 봉덕동에 있는. 근데 협성 중학교하고 두 학교 합해졌어요. 2018년 작년에 왜 합했냐 하니까 제가 다닐 때 경복 중학교 한 반에 15반에 한 반 60명에서 한 학년이 9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협성중학교와 경복중학교 두 개 합했는데 올해 신입생이 182명이랍니다. 저출산밖에 안 되는 그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2040년 되면 저희가 이제 노인이 되는 거죠. 70대. 제가 때는 70대입니다. 아, 그래요? 60아. 맞네. 자, 그때 가면 우리를 누가 먹여 살려줄 것이냐. 지금 저희 아들 세대는 30만, 40만이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100만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또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 이 두 개가 맞물려 간다면 대한민국의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출산도 많이 하고 예. 좀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예. 않을까. 그 시작이 바로 2020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잘해봤고 앞으로 더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2020년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잘 될 거야 함께한 하루가 함께할 테니